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긍심까지 키워주는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고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었다? 우리 민족이었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죠. 자긍심은 높아지죠.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자, 요즘처럼 즐거운 것도 없고 뭐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 역사를 자꾸 찾아보면 우리가 왜 기쁜지, 왜 가슴이 뛰는지, 행복지수가 왜 높아지고 내 건강까지 좋아지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봐요. 이렇게 세계지도를 제가 그려놨죠? 파란 걸로요? 그러면은 이 파란 거의 중심인 우리 한반도가 있죠? 여러분, 이 한반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세계의 중심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구루 만들어놔도 태평양처럼 이렇게 큰, 인간으로 말하면 자궁을 대표할 어떤 중심적인 물이 없다 이거야. 인도양도 그렇고 대서양도 사실은 좁습니다. 대서양 보면 아프리카하고 요 아메리카하고 마주치면은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면 딱 마주칩니다. 물론 크겠지만은 태평양에 비해서는 작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은 어디다 물로 치면 태평양이다.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중심축에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역사적 근거를 갖고 우리가 왜 중심이고 세계의 모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봐요. 여기서 영어로 써놨는데 여러분 콩, 킹. 킹은 뭡니까? 이게 왕입니다. 콩은 뭡니까? 강이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칸은 뭡니까? 왕이죠. 가하는 뭡니까? 이게 가하는 이게 작게 하면 기억으로 쓸 수 있습니다. K를 묵발하면 가한. 그런데 이 N이 불란서에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잉으로 발음하죠. 잉. 그러면은 캉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강. 어?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말이다. 어디서 올라왔을까? 이 중심축을 알으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 중심축에 뭐가 있어? 캉이 있다 이거야. 캉이 뭐냐? 우리 강입니다. 강. 묵발음하면 강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강인데 이 강에서 콩과 킹이 같고 칸과 간이 같느냐,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강물 할 때 강도 됩니다. 그러나 성으로 보면 이성씨입니다. 강에서 콩, 킹, 칸, 가한. 이건 마리칸 할 때 그 간자도 됩니다. 그게 나왔다 이거야. 강은 강인데 이 킹과 칸은 전부 왕이죠. 여기서 K를 묵발음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앙이죠. 앙. 광. 그러면 뭡니까? 광이니까 왕입니다. 왕. K를 낮게 발음하면 뭐예요? 왕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킹과 칸은 왕이다. 가한도 마찬가지다. 콩은 그냥 강물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물에서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강에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다. 누구의 역사? 인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가 이집트의 이쪽에 이스라엘 쪽으로 있죠? 그럼 제네시스가 뭡니까? 이것을 강 박사님이 라틴어로 부르니까 콘스텔레이션이래요. 그러면 제네시스는 콘스텔레이션이다? 그럼 콘스텔레이션의 뜻이 뭡니까? 별자리, 성이, 성자. 그러면은 별자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극성 있죠? 그러면 북극성을 대신하는 북두 칠성을 모신 그 민족이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이죠? 우리나라죠?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는 어디서 왔다? 컨스텔레이션에서 왔는데 결국은 북극성에서 왔다. 그러면 창세기가 북극성에서 왔다. 증거를 대라. 여러분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저는
자, 대볼까요? 자, 봐요. 여기 제네시스가 컨스텔레이션, 즉 북극성에서 왔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뜯어볼게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의 창세기가 여기 서방의 창세기보다 3000년 정도 앞섰다 이거야. 최소한. 여기 볼까요? 거꾸로 뜯어봅시다. 자, 우리의 창세기에 보면 테오복희와 여화가 나오는데 똑같이 온우이죠. 온우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테오복희와 여화가 나오고 저쪽 서양으로 가서는 아담과 이브가 나옵니다. 자, 전체 훑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는 진흙은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토색나는 진흙, 황토죠. 그리고 이쪽은 황색을 뺐습니다. 진흙입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 테오복희와 여화는 아래가 이렇게 엮여서 인류 창조한다 이렇게 나오죠, 뱀이. 그런데 아담과 이브 이쪽 서양으로 가서는 뱀이 중매입니다. 중매, 중매를 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중매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겠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뭡니까?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렇죠? 따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왜 온우이, 진흙, 뱀이 공통분모로 갔을까? 그러면 테오복희와 여화의 전설이 여기 제네시스 신화보다 약 2700년 이상이 앞섰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다 있죠? 자, 봐요. 여화가 서양으로 가서는 여호와,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한동안 헷갈려서 아담과 하와로 쓰게 됐습니다. 어느 시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쪽에 가선 여호와가 됐다. 그 다음에 황토색나는 진흙이 이쪽에 가서는 그냥 진흙으로 됐다. 공통점이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2700년 동안 이 정도 변했다는 것은 거의 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천지를 창조하고 밑에는 인류를 창조했다. 창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중매제가 됐을까요? 뱀이? 자, 보십시오. 테오복희와 여화는 그냥 온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갈비뼈를 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일란성 쌍둥이죠.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간자가. 뱀이 유혹했다. 따먹지 말아야 될 뭐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야. 둘이 결혼하지 못할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염색체가 똑같은, DNA가 똑같은 온우이가 중간에 뱀의 꿈틀꿈틀 욕망입니다. 그렇죠? 꿈틀꿈틀하면서 뭐를요? 자손을 번식할 그런 욕망. 그래서 뱀으로 왔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온우이, 진흙, 뱀 똑같죠? 여화가 여호와로 변한 것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여호와가 야훼로 왔습니다. 야훼는 뭡니까? 야훼입니다. 야훼는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처럼 늘 어디든 임해있는 하느님.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여호와가 됐다. 이걸 보면은 정말 창세기가 우리 북극성에서 시작됐네. 이쪽으로 건너간 그 시기가 약 3000년 걸렸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증거를 댈게요. 여기서 바벨이라는 게 있죠. 바벨이 뭡니까? 바는 우리가 바다 할 때 바입니다. 바다는 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다. 그러면 바벨은 뭡니까? 바는 앞에 바다죠. 그럼 벨은 뭡니까? 우리가 벨라다고 하죠. 벨란 걸 받는 것. 벨란 걸 받는 것 무엇입니까? 울림을 받는 것. 울림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받는 것. 그래서 바벨,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렇죠? 총말이네? 그것만 같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브람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는 뭡니까? 우리가 아빠, 아바마마, 아부,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그게 서양으로 가니까 뭐가 됐어요? 아빠치가 됐다. 이게 아빠치. 여기는 아프치라고 합니다. 북한은 아바이. 근데 이쪽은 아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빠를 천천히 발음하면 아부바입니다. 그래서 아부, 아기를 가진 남자, 아기를 가진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함은 뭡니까? 하늘에서 함자를 내렸다. 그럼
함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함자를 이미 썼습니다.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한테 그러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함을 한번 줘보십시오. 함자입니다. 그러면 이 함자를 준 하나님은 어느 쪽에 있다? 동방에서 왔다 이거야. 그렇죠? 아브람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북한 말로는 아바이 수령, 그러니까 조상이란 뜻입니다. 그럼 함자를 받기 전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빨리 하면 이들 발음으로 아브람이랍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똑같은 발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원이 잘 꾸며져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담하다 그렇게 되죠? 아담. 응? 그런 말도 있고, 여기 아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담. 또, 이브라는 말도 있죠? 저기 이쁜이가 뭐를 짠다? 배를 짠다. 배를 짜는 여자. 이 배. 그게 이어서 쓰니까 이쁜이. 그래서 연결 의미를 빼니까 이쁘. 이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빠가 가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이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벼이삭, 수수이삭, 이삭 있죠? 이삭 죽기를 했다 이거야. 왜냐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거기도 온우입니다. 온우간에 사라는 90세에 난 아기가 뭐다? 이삭이다. 이삭 죽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정말 하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나무 위에다 불을 떼려고. 그렇죠? 그래서 불화자를 제단이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니다. 이삭 대신 누구다? 순양이다. 왜 순양입니까? 하필이면? 자, 보십시오. 순양은 이렇게 뿔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암양도 있긴 했는데 순양은 뿔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제단이 불화자 이렇게 했고 불을 밑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원래 이 족이 불화자를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헌원이 이걸 낮추기 위해서 불화자를 계집여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계집여자로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단을 싸서 그 위에다 순양을 바치니까 무슨 족입니까? 이족입니다. 이족입니다, 이족. 아브라함이 강강술래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나 마호멧 전부 강강술래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맞네.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그 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 쌍둥이인데 원래 둘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뇌물을 뭘로 썼어요? 팥죽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동지섣달 팥죽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팥죽을 써서 어머니께 뇌물을 바쳐서 결국 장자권을 받아오니까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친정 집으로 도망시켰습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외삼촌 딸과 결혼하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누가? 천사가 와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니까 들을 많이 줬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들을 많이 줬다. 들. 여러분 들이 뭡니까? 야곱에서 야는 뭐예요? 들렸다며 들렸다. 곱은 뭐예요? 곱빼기. 우리나라 말로 들을 많이 가진 남자. 야곱이죠. 그렇죠? 삼손은 뭡니까? 너 한 손에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세 배의 힘을 가진 거인. 그렇죠? 다윗은 뭡니까? 예루살렘 둘레를 다 지배함. 다 위에선 왕. 다윗.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지키며 살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알이 엘루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리안족이 이렇게 가면서 처음 마주친 데가 게르만민족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우리 만짜기를 거꾸로 그렸죠. 북극성을 북두칠성이 도는 그 길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안의 본류를 회복하겠다. 두 번째 마주친 그 족이 노르만족입니다. 아리안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우리도 아리안의 본래 족속이다 해서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바꿨어요. 이란, 본래 아리안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무슨 소리냐, 일락 해가 떨어지는 곳, 동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해가 비추니까 박스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박다, 바그다 아닙니다. 바그다드, 바그다드가 박다입니다. 이락, 해가 떨어지는 곳에 밝은 곳이다. 그래서 박다. 이렇게 아리안족이 가서 이쪽에 유럽 문명의 기초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 지역 우르 지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람은 누구의 족이다? 동의 족의 후순이다. 강강술래족이다 이거야. 자, 얘기가 됐죠?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슬람교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니파가 뭡니까?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아파는 우리나라 말로 씨앗입니다. 씨, 혈통을 중시하는 파가 시아파입니다. 시아가 뭡니까? 씨앗, 우리가 씨앗할 때 씨입니다. 수니파는 뭡니까? 순수한, 그 민족은 전부 같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다. 이런 수니파를 따르는 사람과 시아파, 이건 혈통파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씨앗은 뭡니까? 씨앗, 우리나라 말로. 수는 뭡니까? 순수. 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증명할게요. 시바의 여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인도에 있죠. 시바가 뭡니까? 이 시입니다. 이 시가 뭐라고 했어요? 시. 그러니까 시 바는 뭐예요? 아까 바벨에서 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봤다. 시를 봤다. 시를 받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입 그러죠. 여자의 성기를 십이라고 하죠. 습지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시를 받는 곳, 시바. 그러니까 시를 받는 그게 그 자체가 여자입니다. 시를 봤다, 그 여신을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은 시아파나 여기에 시나 똑같은 시입니다. 시예요. 혈통을 중시한다, 혈통을 받는 곳, 그런 여자다, 그런 여신이다. 그래서 이 시바의 여신상 앞에는 남자의 그거 성기를 딱 해놨죠. 왜요? 시를 받는 여신이니까 남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글 맞죠? 여러분,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사하라가 있는데, 사하라가 뭡니까? 사가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면 모래하는 뭐예요? 물하자죠. 그러면은 모래가 강처럼 있는 그런 사막이다. 아는 혹격정이다. 석주나 미경아, 순이야 할 때 압니다. 그러면은 모래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긴 나미비아와 나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남의 여자를 남이여자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충청남도가 남이라는 말을 써요. 남을 남이로 씁니다. 그러면 나미비는 뭡니까? 남의 여자다 이거야. 여자. 나미부는 뭡니까? 남의 아버지다, 남의 남자다, 남의 남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미부와 나미비는 부부예요.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말이죠. 결국은 또 사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바나가 뭡니까? 사은 뭐예요? 모래사자죠. 바는 뭐예요? 바다, 모래의 바다다, 사막이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말에 기출을 한다. 그러면은 아리안족은 뭡니까? 아리랑족입니다. 우리의 아리랑족. 그런데 스리랑족이 수메르 문명을 이뤘으면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스리랑카를 세웠죠. 스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리스리 할 때 스리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죠. 그러면은 아리랑 스리랑이 성이 다르죠. 근데 알은 뭡니까? 알, 알, 얼, 신. 그러면은 이 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 아라리, 또 대갈, 알이죠. 계란할 때 달걀, 어? 그 알입니다. 알은 뭡니까? 신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는 뭐가 됐습니까? 엘이 됐습니다. 엘, 알이 엘이 됐어요. 우리가 가슴이 정말 아파,
아, 나 가슴 아려. 그러니까 저 밑에 전라도로 가면 나는 가슴이 애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알림 그러죠. 근데 이게 신이 이쪽으로 와서는 엘이 됐기 때문에 엘브루즈 산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엘. 엘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 신과 함께입니다. 알이랑도 결국은 신과 함께입니다. 왜요? 알이랑이지 않습니까? 알과 함께. 너랑 함께 랑이죠. 그러니까 랑이 됐죠. 근데 알이랑이니까 알과 함께입니다. 여기도 신과 함께, 여기 신과 함께. 이스라엘이나 아리랑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신과 함께. 자, 증명이 됐죠? 스리랑카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스리입니다. 스리인데 라는 뭡니까? 우리가 안채들째 할 때 안입니다. 안. 그죠? 그 다음에 카는 뭡니까? 원래 카가 이렇게 썼어요. 요 카가 뭐냐? 이 K를 발음 안 하면 합니다. 하늘 할 때, 해 할 때 합니다. 한글 할 때도 원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하늘은 뭡니까? 아,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비추는 스리랑카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 말이죠. 결국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 근거가 이쪽으로 가도 있습니다. 자, 러시아도 있지만 조지아. 조지아가 어디서 왔습니까? 조지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시죠. 왜 조시 조지아로 갔느냐? 조시 뭐냐면 이게 나이 찬 남자의 성기가 작용하면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나온다. 그러면 인류가 창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조지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체르크 인디언들이. 근데 여기 러시아에도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조지아라는 말을 지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에다 쓴 사람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조시입니다. 조. 나이 찬 남자의 성기. 그게 곧 작용하면 뭐를 한다? 창조를 한다. 인류를 출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모하비. 모는 뭡니까? 여러분 엄마를 모라고 하죠? 어? 그러면 모한데 원래는 요 발음대로 하면 모자입니다. 모자. 엄마와 아들 이런 사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모하비라는 것은 엄마와 아들의 어떤 사막이다 이런 뜻도 되고 이걸 하루 풀으면 뭐 뭡니까? 강의 어머니인 그쪽의 사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의 어머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그걸 한번 뜯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창세기를 갖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창세기입니다. 몇 년 앞섰다? 2700년 이상이 앞섰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가 기준이 되는 북극성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북두 칠성으로 모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라미드가 여기 보면 빨간 걸로 돼 있죠. 양쪽으로. 이쪽에 한 400개, 이쪽에 1700개가 있는데 이거의 중심에는 거성문화의 중심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50% 이상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놀라웠죠? 자, 그러면은 거성문화의 시작 고인돌이 50% 이상 됐기 때문에 자 봐요. 이걸 보면은 여기 이집트에서도 이쪽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이 거성문화의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북을 바라보고 있다. 정북에는 뭐가 있다? 북극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여기 노르웨이에서도, 여기 중원대륙에서,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북미에서도, 그렇죠? 남미에서도, 에? 잉카 문명도 전부 바라보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쪽입니다. 동유족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양쪽 피라미드를 만든 거성문화의 시발점이다. 선사시대부터 우리는 고인돌을 갖고 있었다.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문화를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그리고 양쪽으로 퍼져나갔다. 자,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니네가 왜 중심국이냐? 개천절이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개천절이 없죠. 그 다음에 천부경, 인류 최초의 성경이자 계시록, 그 다음에 천진원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건 누가 냈어요? 환웅천왕이 단군에게 연결해 줬다. 요 천진원은요? 깡석준이 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알이랑, 아까 말했죠? 알, 신, 우린 얼, 알 그러죠? 이쪽은 엘이 됐어요. 근데 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이것을 갖고 있는 나라, 양쪽으로 갔죠? 우리나라다 이거. 그 다음에 아사달,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달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됐습니까? 아즈텍이 됐어요. 아즈텍. 자, 아는 똑같아요. 택은 뭡니까? 주택할 때 택입니다. 달은 뭐예요? 양달, 음달할 때 달자입니다. 그래서 달과 택은 똑같다. 아즈텍, 점령되지 않는 공간, 침공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달, 아즈텍. 그래서 아지트가 나온 것입니다. 아지트가 뭐예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비밀 공간, 영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모국이다 이거야. 자, 봐요. 강강술래하는 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 있죠. 묘족, 베트남, 사무라이, 일본. 여기가 있는데 전부 우리 민족에게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국이다. 강강술래. 그 다음에 강성대국, 패권은 우리나라다. 왜 너네 나라가 패권 국가냐? 자, 보십시오.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화 선언하면서 1949년도에 공산 선언을 했죠. 그런데 문화혁명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강술래족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강성의 묘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특히 요동성에 있는 강의식 대장군 묘를 파헤쳤어요. 그러면은 강강술래족이 원래 여기 12제국을 갖고 있었는데 세계 패권 국가를 포기한다 이런 뜻이죠. 자, 중국은 모택동이가 강강술래를 포기했습니다. 강씨 묘를 훼손시켰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작년에 트럼프는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패권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패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서로 다 거기 대통령들이 나는 패권 국가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강성 제국, 강성 대국, 패권 국가 천황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 천손의 적통이다. 여러분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상고사는 전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상고사는 모든 나라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역사예요. 우리 민족 동이족의 역사를 빼면은 없습니다. 상고사는. 그러면은 여기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그 이유를 알겠죠? 우리 밑에 국가다 이거야. 그렇죠? 하부구조기로. 그 다음에 한글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서 세계 언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의 언어는 동일했다. 맞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갔죠? 바벨도 우리나라 말이다 이거. 벨란걸 받는 곳. 제네시스도 결국은 컨스텔레이션으로 갔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아리랑과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이 엄청 많아요. 아까 봐요. 시아파, 순이파 전부 이건 순이고 이건 씨앗입니다. 시바유왕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씨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이 전 세계로 갔는데 그 막내로 영어가 나왔다. 그래서 영어는 곧 그 씨앗이 우리나라 말이다. 한국어다. 범어다. 산스크리트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의학의 신 태초는 우리나라다. 염제신농이 누굽니까? 어? 염제신농이 의학의 신, 농사의 신이죠. 근데 이 신농이 이름이 뭡니까? 강성년입니다. 강강술래족이에요. 강강술래족에서 의학이 시작됐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신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은 또 누굽니까? 치우천왕이죠. 근데 치우의 성은 뭡니까? 강치입니다. 강이에요. 강. 강치우입니다. 어? 강강술래족이에요. 전쟁의 신도
치우천왕이 우리나라 동이족이다. 배달국의 14대 좌우지 천왕이 치우천왕이다. 헌원과 72전, 72승에서 전쟁의 신으로 올랐다. 그래서 중국이나 저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치우천왕. 이걸 달고 다니죠?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과 거북선 밑에 달린 것이 뭡니까? 치우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을 달고 다니죠? 뿔! 보십시오. 강씨족의 이 뿔 있지 않습니까? 이 뿔을 달고 다니는 족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묘족, 사무라이, 바이킹. 그런데 이들은 또 강강술래족입니다. 여기 투급 뿔이에요. 뿔이 뭡니까? 강강술래족의 표시입니다. 우리 옛날 전사들의, 우리 장군들의 투구에 보면 뿔이 달렸죠? 바이킹도 뿔이 달렸죠? 사무라이도 뿔이 달렸죠? 그 다음에 중국의 방패에도 우리 치우천왕을 달고 다니죠. 그래서 염제신농을 숯불로 비교하는데 치우천왕도 그 뿔을 달았습니다. 왜 귀찮게 뿔을 달았을까요? 뿔은 뭡니까? 지금으로 대조하면 기독교의 첨탑, 그쵸? 그 다음에 불교의 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늘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곡신, 고시래가 또 우리나라, 그죠? 우리의 강강술래족입니다. 강성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더 고시래 고시래 하지 않습니까? 치성올리거나 아니면 산신제를 지나거나. 그러면 고시래가 곡신이다. 우리에게 인류의 처음으로 화식을 하게 해준 그 신이 강강술래족이다. 여기서 콩, 킹, 칸, 가한이 같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됐죠? 어? 정말이네? 이것도 공통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이족이고. 그러면은 강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볼까요? 여기 염제신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시래, 소전, 그 밑에 염제신농이죠? 그쵸? 염제신농 다음에 저 베트남을 만든 환웅, 웅왕이 있죠? 홍부왕. 그 밑에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성에서 뿔은 뭐냐고? 하늘입니다. 뿔이죠? 우리 뿔, 사슴뿔. 그러면 여기 연은 뭡니까? 원래 불에서 시작됐는데 헌원이 계집여자로 바꿨다 그러는데 연은 어머니입니다. 땅입니다. 하늘과 땅. 이 왕은 뭡니까? 인간 중에 강이죠. 강왕. 그래서 크를 빼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은 축산업입니다. 그죠? 여기는 수산업이죠. 여기는 농사죠. 그러니까 축산업과 수산업과 농사를 관장하는 그런 구세주다. 이런 뜻입니다. 상고사의 주인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아브라함도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결국 예수도 강강술래족입니다. 그럼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나왔다고 합니까?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단군은 누굽니까? 강강술래족이에요. 환인, 환웅, 단군. 그렇죠? 이 강치우가 14대 환웅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아들인, 환웅의 아들인 단군은 당연히 강성이죠. 여기서 모든 성씨가 거의 나왔습니다. 세계 모든 성씨의 시발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90% 이상의 성씨는 여기서 나왔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베트남과 묘족은 아예 이족입니다. 전부.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역사가 시작됐다. 이 상고사라는 것은 뭡니까? 시원 역사죠? 시원입니다. 그쵸? 모태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다? 동이족이다. 그 주인공은 누구다? 강강술래족이다. 그래서 강강술래족에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나가서 세계 문화를 꽃피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강술래족의 원조예요. 그렇죠? 강성제국의 본래 적통 적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꽃피웠던 세계문화를 다시 원시반본돼서 우리가 패권국가가 된다고 하죠? 예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강술래족, 강성대국을 운영할 새로운 리더가 나온다고 하죠.
그때가 지금입니다.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여러분, 자긍심이 올라갔습니까? 행복지수 올라가죠? 그러니까 건강지수도 올라가는 것 같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